얘들아 육비전 하면 좋아? 누가 좋아? 누가 좋아? 내가 좋. 싹 다 임시 차단 넣어주세요. 진짜 저렇게 뻔뻔할까? 내가 좋아 이 지랄. 디스커스팅하다. 아니 육비전 맞추면 너한테 좋은 거라고 묻히려. 그러니까 너가 좋아 막 이 지랄 하잖아. 네가 이득이라고. 그러니까. 어? 아 실수로 디코 드가 버렸다. 나 디코 세팅하다가. 근데 진우님이 그러니까 이러길래 나갔어. 부끄러워서. 근데 진우님 벌써 들어와 있네. 진우님한테 말 걸어볼까? 미쳤는데? 아, 진우님. 뭐 깜짝이야. 씨. 예? 왜 이렇게 일찍부터 있으세요? 아 이게 원래 늦으면 지갑 비고 넣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또 나가자. 좀 이따 또 들어가서 말 걸어야지. 진우님, 진우님. 진우님. 아니 뭐요? 얼마 정도 걷을 거예요 지각비? 아 왜요? 에? 아 그냥요. 궁금해서. 아니 뭐 진지하게 걷는다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은 제 돈 받으면은 에. 큰일이 나니까. 아 그러면 살짝 늦어도 되는 거네요? 늦으려고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 뭐 시작 전에 미리 늦겠다고 예고하고 늦는 거면은 뭐 도전장 그런 거예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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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늦을 거예요. 그럼 혹시 괜찮으시면 네. 저랑 사이퍼 한번 하실래요? 뭐 맞짱이요? 아니 랩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네.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뭐... 또 나가. 나가면 딜교를 할 수 없지롱. 저 이따가 딱 가져야 돼. 확인이다. 근데 아 오늘 게임 재밌어. 나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인데 이상형 얘기해볼까요? 여러분들 이상형 얘기 시작. 단발. 아! 나 말고. 웃는 게 예쁜 사람. 아, 나 말고. 얼굴 동그란 사람. 아, 나 말고. 롤체 잘하는 여자. 아, 예, 저 빼고요. 아, 저격 오지네, 진짜. 눈이 예쁜 사람. 아, 진짜. 저 얘기 말고 님들 이상, 그냥 순수하게 님들 이상형이요. 그래, 너 말고. 속에 떠오른 그거 아니니까 개 같은 생각 구석에 집어치우세요. 아 나는 그냥 기본. 나는 솔직히 그냥 기본이지. 솔직히 맞잖아. 미친 사람. 근데 매실액이 진짜 찐인데 매실액이 진짜 좋아. 꾹꾹이는 한의학에서라도 나오는데 손 따는 건 아무 도움 안 된다고 함. 진짜? 근데 손 따면 막 검은 피 나오고 이러는 거 뭐야? 그럼 그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거야? 어느 부위는 묶어놓고 피 내면 다 검게 나옴. 아니 근데 따면은 이제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러면 할머니들이 다 손 따주면 그럼 할머니들이 거짓말친 거야? 아니 아니잖아. 따는 거 도움 되는데 나 아빠가 한이 살아 따주시는데 딱 내려감 떡 검게 따오기남. 그래 봐봐 반박시 탈룰라. 아니야 나 안 삐졌어. 아 너가 그렇게 말을 하길래. 손 따고 매실액 마시고 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고요. 그냥 약국 가시면 약 팝니다. 사드세요. 아니 뭐 아프면 당연히 약국 가고 병원 가고 그냥. 튀어나온 주둥이는 넣고 안 삐졌니 뭐니 해줄라. 아니 나 안 삐졌어. 아니 안 삐졌다니까? 진짜 안 삐졌어. 대충 재화길 특집에서 박명수가 유재석 입대를 했나. 그래 보완되셨나요? 의미가 전해지면 되는 거야. 우리 이제 마음으로 소통해요. 이제 우리 2022년에는 마음으로 소통해요. 우리 그런 언어에 문자에 너무 얼매이지 맙시다. 그럼 이제 돈에도 마음으로 보내겠습니다. 형님이 아니라 누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가? 새벽에 편의점 옆에 앉아 있을 것 같은데. 5천 원 감사. 아 그러면은 그냥 누님이라고 부르실래요? 자 그럼 편의점에 앉아 있는 연기할 테니까 하세요. 누님 오늘 생일인데 축하한다고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전원결호야 너 오늘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 자 노래 불러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어 옆에 놔둬. 아 옆에 놔두라고. 옆에 놔두라고. 누나 아무리 추워도 그렇지 편의점 바닥에서 소주 까고 계시면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미성년자가 술 마신다고 신고가 들어와서요. 아 저요? 아니 너희 아니에요. 너 아닌데? 저희 미성년자 아니고. 아 말하기 좀 민망하네. 민트 보여드릴까요? 야, 내가 방금 민증 검사했다. 야, 아, 진짜. 아니, 고객 서비스가 아니고 경찰이 했다고, 경찰이. 말하기도 민망하게 29살입니다.
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연 무슨 말이? 어떤 말이겠지? 골라 골라입니다. 자, 지금 빨간 말이 좀 더 우세한 상황. 왜? 아까 경기 때 빨간 말이 우수한 기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빨간 말이 이제 더 잘할 것 같다. 근데 초록 말이 아까는 좀 그랬으니까 초록 말이 보여줄 때가 됐다 하면서 초록 말에 했지만 그 허들, 장애물의 이 위치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다시 해가지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장애물 경기장입니다. 진짜? 자 경기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엄청나게 몸부림 치며 달리고 있는 양쪽 말. 과연 누가 승리를 하게 될지. 어 빨간 말 장애물에 걸렸습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빨간 말. 빨간 말 넘어갔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빨간 말. 어 갑자기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기는 쪽은 누가 될지. 초록 말 우승. 아 축하드립니다. 초록 말이 이겼습니다. 와 손에 진짜 땀을 쥐는 경기였다. 아, 나 빨간 말에 걸을 뻔했네. 아 진짜. 와 초록 말 축하드립니다. 초록 말 축하드려요. 와. 진짜 미안한데 미친놈이야. 초롱아 축하해. 너가 될 줄 알았어. 지금 욕이 좀 많이 왔는데요. 아프리카 말로 하면 욕풍이죠. 잠시 보게 됐어요. 경마장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네가 했으니까 될 줄 알았겠지. 네이버 공식 무치. 에? 아니요 경마예요 경마. 그러니까. 돈이고 행패야. 자 확인해 볼게요. 오. 어 머리가 네모나고 번개 맞은 것 같고 안경 쓰고 아 큰일 났다. 다 앉아있어 책상에.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죠. 엄청나게 뭐 딸리는 설명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다들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있다. 너 지금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어? 공부나 할 것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표현으로 알아들으셔야죠. 책상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책상은 앉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책 놔두라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독도다연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쏠랭이고요. 딱 두 판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깜짝 놀라고 일본이 눈물을 훔치고 중국이 부러워한 한국 K 정글자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독도 한국 땅땅! 자크가 지퍼에 일본식 표기라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지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K 지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대지 마세요. 또 나대죠. 죽여봐. 너가 죽어. 이게 나댄 자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이게 K지퍼라고 할 수 있죠. 어. K! 한국인! 손흥민! 아! 황미찬 외쳤으면 살았다요. 죄송하지만 저희 K전사들의 급을 나누지 말아주세요. 모두가 K전사들이고요. 다 대단하신 분들이고 한 명 한 명이 소중하신 분이에요. 이놈 새끼야 뒤지고 싶냐? 황희찬 나이스. 아 제발 제발 오징어 게임 BTS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BTS 없었네요. 아, 진짜 아깝다. 와포피한테 키 쓰고 순간 살짝 보이는 아들 내려서 CC 건거 지렸다. 아 감사합니다 오징어 게임. 아니 카이사가 게임을 안 하는데 이 미친놈 한국인이 아닌가? 안돼 큰일 났다. 클리도 없어가지고 나 죽네 나 무슨 할 수 있다. 노틸러스 뭐 하세요? K 실수 잠시 하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 카이사 한국인? K 역바! K 역바 갈게요! K 역바! K 합류해주세요! 팀원분들! K 버스트 부탁드릴게요! 나이스! 이 아이디 지금 티어가 어딘가요? 다이네마이트.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지금 실버 4예요 마도빠도 젠틀맨. 카이사 뽑히고 테이퍼가 만개시킨 K 이스포츠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K 지퍼입니다. K 진영 파괴 미쳤네 양궁 금메달. 아 K 진영 파괴야 알아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한국 양궁. 아 이걸 배팅을 못했네 비빔밥. 고맙습니다 불고기. 원딜이 깜짝 놀라고 서폿이 눈물을 훔치고 미드라인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K 정글입니다. 감사합니다. 갈 거야. 다 봤어?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